법제처분.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네. 준비됐어요? 네. 대통령께서 개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국회가 하는 일을 모니터하는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국회가 합의 안 되면 낸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수 지방자치 광역단체장들과 얘기하시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렸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아주 좋은 말씀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도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결정도 대통령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헌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청와대 비서실장 월권 검토해보고 비서실장한테 얘기하셨어요? 따로 비서실장을 네, 좋습니다. 못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실세 법제처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에서 법제처장이 제일 실세예요.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우신 분 아니에요. 세월호 훈령 조작 재발 막으려면은 그때도 얘기했는데 전 부처의 훈령 네. 이런 것들을 법제처에서 전수조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했죠.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국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다 했는데 해서, 네. 비서실장한테만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웃지 마시고 사실 아니에요. 비서실장보다 법제처장이 훨씬 실세예요. 제가 경험했는데 측근은 뭐냐? 대통령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유성기업 상고심 이렇게 뭐 몇 년 걸리고 있는 것 좀 네, 빨리 해달라 요구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알아요. 대부분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과거 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법은 이런 걸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아직 그 대법원에 폭주한 그러한 긴급한 재판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아, 상고 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아보길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예. 이제 한 30일 남았습니까? 예, 뭐 계산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검찰이나 국정원 직무감사를 했으면은 오늘 같은 기사 안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러 차례 하신 거 알아요. 예, 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후임 또 후배들한테 말씀하고 퇴임하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자, 부분도 있고요. 우리 법무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주장했던 경찰관부가 검사, 국정원 직원 불법 도청 사건 했는데 처리 안 된 거 아시죠? 네네. 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은 유우성 씨 네. 간첩 조작 사건은 완전 무죄로 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 분명히 다음 인사에서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그 간첩과 관련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랬고 현재 보니까 외국관 관리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예, 일본 특별히 들었어요. 태블릿 PC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스는 누구 거예요?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고 다스는 MB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고 대판했습니다.